는 많은 골들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은 강원FC가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뭐 와이파이가 터졌는지 좀 대량 득점을 하는 경기도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 득점이 많지 않고 뭐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원FC가 이번 시즌 득점은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구FC나 부천FC에 비해서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강원FC 입장에서는 승수를 쌓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승수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나 이 득점이 중요한 것이 이번 시즌 라운드에서는 정책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제 다득점을 해야지 이제 순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현실적으로 유리한 팀은 어떻게 보면 또 대구FC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대구FC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어제 경기에서 이제 손정현 골키퍼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대구FC가 승리를 잡을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이 됐었는데 잡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아쉽죠. 네. 오늘 경기는 서동진 주심, 그리고 지승민 1부심, 박균용 2부심, 성덕효 대기심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피치 위로 올라왔고요. 서울 이랜드와 강원FC 최근 흐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양 팀 모두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서울 이랜드와 강원FC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폼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강원FC 같은 경우는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좀 주춤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루이스 선수가 이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공수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홈팀인 서울 이랜드FC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심상민, 전민광, 김동진, 김복래, 신일수, 김준태, 최호백, 안태현, 타라바이, 그리고 주민규입니다. 현재 홈팀의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 지난번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강원FC의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동원 골키퍼, 백종환, 이한샘, 안현식, 정승용, 그리고 세르징요, 루이스, 한석종, 서보민, 방창준, 그리고 장혁진입니다.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으로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지난 부천FC와의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활발한 공격 루트를 찾았었지만 이제 전반에 실점을 했었고 네. 그리고 후반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 동점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서울 이랜드FC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아무래도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발 투입된 방창준 선수가 공격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창준 선수도 이번 시즌 임대 와서 총 9경기 출전 그리고 3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폭 공격수로 강원FC의 최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랜드 지난전 이 부천과의 맞대결 그때 이 경기를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경기에서도 보게 되면 특히나 이 전반에 측면 공격을 많이 가져갔던 서울 이랜드였거든요. 최우백 선수 그리고 또 서정진 선수가 측면에서 활발하게 흔들어 줬는데 다만 아쉬웠던 게 좀 날카로운 크로스라던가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부분에서의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 이랜드FC가 지금 좀 취약한 부분이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좀 주민규나 타라바이 쪽으로 양질의 패스가 들어가면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었죠. 그렇습니다. 순위 변화를 노리는 두 팀의 38라운드 맞대결 서울 이랜드와 강원FC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원FC 그리고 화면 오른쪽이 서울 이랜드입니다.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은 이제 최승인 그리고 또 지우와 벨로소 아무래도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었고 서보민 선수도 득점에 간간히 이제 관여를 하면서 네. 득점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었었거든요. 다만 좀 수비적인 밸런스가 좀 아쉬웠었는데 강원FC가 이번 시즌은 뭐 취약점이었던 미드필더를 이제 오승범 선수나 또 세르징요, 루이스 선수를 통해서 보강을 했지만 다만 아쉬운 게 좀 공격 쪽에서의 득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뭐 오늘 선발 투입된 방찬준 선수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메탄고 왼쪽 측면으로. 메탄고 시절부터 방찬준 하면은 또 유능한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메탄고와 한남대를 거쳐서 방찬준 선수가 수원삼성 그리고 또 강원FC로 임대를 오게 됐는데
뭐 강원 FC에서 초반 활약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진가를 발휘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중원 쪽으로 뒤쪽으로 볼을 빼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김상민이 길게 처리. 주민규가 내려와서 볼을 타라바리에게 연결시켰는데요. 이한샘이 빠르게 끊어냅니다. 강원이 지난번에 치렀던 37라운드 이 안양FC와의 맞대결에서는 오랜만에 강원이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이제 3-0 승리를 거뒀었고 강원FC의 나르샤 이 팬분들 비를 맞아가면서도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네요. 네. 이 먼 거리를 또 찾아와주면서 이 정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심지어 우비를 입지 않고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팬분도 팬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뭐 비를 대신 맞아줄 수는 없지만 비를 함께 맞으면서 90분을 함께 뛰는 게 또 서포터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면서 서포터분들의 모습들을 함께 지켜볼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욱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라운드 경기 중계를 하고 제가 경기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네. 한 팬분이 이제 경기장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월에 축구를 보려면 선수들이 한두 발짝 더 뛰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두 발짝 더 뛰어줘서 아무래도 팬들의 그런 기대에 좀 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안산이 이제 승강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서울 이랜드가 오늘 경기를 잡아야만 더욱더 이 5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잖아요.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다른 네. 팀들이 좀 한두 경기 미끄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FC의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오늘 같이 경기를 치르는 강원 FC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이랜드만 만나면 좀 펄펄 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백종환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공간 패스가 상당히 좋았었고 장혁진 선수가 컨트롤 이후에 좀 플레이가 전개가 됐어야 됐는데 뒤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볼을 떨궈 넣는 과정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퍼스트 터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이게 비가 네.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야 확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잡아놓고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은 논스톱으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될지를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집중력이 묘해지는 현재 빗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38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강원 FC의 맞대결입니다.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고 또 베테랑인 김영광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 그렇죠. 강원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성익 골키퍼가 부상으로 인해서 빠졌고 그리고 또 상주 상무에서 전역한 양동원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물론 K리그 클래식 상주 상무에서 골문을 지키긴 했지만 아직 강원 FC 선수들과의 전체적인 호흡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어떻게 보면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송유걸 골키퍼나 지금 한성민 골키퍼가 모두 부상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강원FC의 입장에서는 양동원 골키퍼가 전역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팀 내 많은 보탬이 되어주고 있는 양동원 골키퍼 전역 이후 오늘 첫 번째 출전을 가져가고 있고요. 루이스 마지막 터치는 루이스였습니다. 루이스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두 명의 선수가 에워싸는 모습이 있는데 루이스가 좀 나이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발재간이나 한 방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네 경기에서도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루이스가 될 텐데요. 사실상 루이스 선수가 전북에서 전성기 시절에는 혼자 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패스를 잘 안 주고 동료에게 혼자 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었던 선수여서 네. 동료들에게 좀 질타 아닌 질타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만큼의 기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캐릭터 챌린지 강원FC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그렇죠. 또 강원에서는 물론 본인의 기량도 기량이지만 패싱 플레이를 통해서 또 팀과 융합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반은 한국 사람이 됐죠. 이제 베테랑으로서 팀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붙여줬고요. 뒤쪽으로 흐른 볼 루이스가 따라가 봅니다. 그 전에 처리해내고 있는
안태현이었고요. 지금 장혁진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누이스 선수와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서 위치를 좀 변화해가면서 플레이를 전개했던 것 같은데 왼쪽이 비어있었거든요. 네. 이 왼쪽 측면이 비면서 서범 선수의 크로스가 좀 무산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양 팀이 치렀던 이 26라운드 7월 30일에 치렀던 경기에서 정말 강한 압박을 선보이면서 서로를 괴롭혔던 양 팀이었는데 역시나 이 전반 초반부터 서울 이랜드의 압박은 끊이지 않게 또 이어주고 있습니다.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 서울 이랜드 FC가 좀 많이 뛰는 축구 그리고 또 전방에서부터의 강한 좀 압박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박건혜 감독의 색깔을 완전히 이제 씌울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시즌보다도 서울 이랜드 FC는 이제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후반기에 더욱더 많은 승점을 쌓아 올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고요. 뒤쪽으로 내준 볼 오히려 터치라인 아웃입니다. 지금 심상민 선수가 오버래핑 잘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네. 또 김준태 선수가 볼을 잡은 이후에 중앙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주면서 심상민 쪽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그렇죠. 심상민이 그 순간 머뭇거렸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과감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심상민 선수가 더 좋은 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금 비가 내리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후반전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 미리 골을 기록을 하면서 또 승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정말 퍼붓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잠실 이 레올파크입니다. 중원 지역에서 볼을 탈취해냈습니다. 앞쪽 연결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안태현 측면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세르징뇨 가볍게 벗겨내는 세르징뇨. 루이스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프리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네. 두들겨 보는 거죠. 어느 쪽이 과연 내가 통할 수 있는지 두들겨 보고 이제 자신이 선택한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겠죠. 바로 그대로 뒤쪽으로 내줘봤는데요. 김동진이 커버했습니다. 끝까지 달라붙는 서범인 길게 처리. 강원FC 같은 경우는 중거리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중거리 슈팅이 또 효율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 안양전에서도 이 전반부터 많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면서 결국은 3-0 승리를 거뒀던 강원FC입니다. 더군다나 백종환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통산 200경기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그렇죠.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본인의 200통산 이 자축 경기를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백종환이 될지. 더군다나 백종환 선수가 좀 스토리가 있는 선수예요. 강원FC가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를 때 상부상무 소속으로 강원FC와의 맞대결을 펼쳤었고 그렇죠. 강원FC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원FC가 이제 K리그 챌린지로 내려오는데 백종환 선수도 한몫을 어떻게 보면 네. 한 선수거든요. 이제 백종환 선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 다음 시즌에 원소속팀과의 경기에서는 상부상무 선수들이 네. 경기에 못 뛰는 그런 법칙도 생겨났었고요. 그렇죠. 이런 선수가 또 강원FC를 다시 클래식으로 올린다면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백종환 선수가 올 시즌 32번째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범이 스로인 준비하고 있고요. 상당히 길게 던지겠죠. 네. 길게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경합. 다시 한번 서범이의 스로인. 이번엔 짧은 선택. 2-2 상황에서 서범이 뒤쪽으로 백종환과의 원투 패스.
서범 선수가 농수공을 던지는데 네. 상당히 단순한 공격 같지만은 상대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까요? 10개 중에 하나만 골이 들어가도 이제 골이 터지는 루트가 됐기 때문에 아, 네. 그 부분에서의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더욱더 위력적인 서범인의 스로인이 되겠고요. 루이스가 헤딩으로 떨궈준 볼 뒤쪽으로 들어가 봤던 강창준. 확실히 전반 초반 강원FC가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강창준 선수의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네. 현재 전반 11분 약 12분여가량 되어가고 있는 상황. 양 팀은 오늘 경기 아직까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압박이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강원과 서울 이랜드. 만약에 오늘 경기 서울 이랜드와 강원FC와의 경기에서 두 팀이 네. 무승부를 하거나 서울 이랜드가 승리하고 또 FC 안양과 부산아이파크 경기에서 부산아이파크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부산아이파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위 3개 팀이 승리를 쌓지 못하고 이제 부산아이파크가 승리를 쌓을 경우에는 부산아이파크만 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FC 입장에서는 뭐 오늘 경기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강원은 이번 시즌만큼은 한번 잡고 가겠다 이런 그렇죠. 뚜렷한 목표가 있겠죠. 구단 창단 이래 아직까지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서울 이랜드인데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반면에 최윤경 감독이 뭐 오늘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이제 부천과의 경기를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10월 5일 샤이니 이제 앨범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최윤경 감독이 시즌 전에 강원FC가 승격을 네. 할 경우에는 샤이니 콘서트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대로 좀 가고 있어요. 네. 가중에 조금 겹경사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센터서클 부근 측면으로 볼을 돌렸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준 볼 그대로 차단. 급하지 않은 강원FC. 확실히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타라바이나 주민규 선수 쪽으로 좀 연결되는 찬스가 많지가 않아요. 네.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전방에서 고립돼 있고 더군다나 좀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올라가는 스타일보다는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또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득점 찬스에서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 루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서울 이랜드 FC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루이스가 볼을 전개받았습니다. 직접 중거리 슈팅. 지금도 수비하기에 막히긴 했지만은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네. 측면으로 서범인.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루이스가 앞쪽으로 연결. 오, 좋아요. 박스 안쪽에서 발을 갖다 대지 못합니다. 지금은 바운드 될 것을 계산을 했지만 발이 미리 나가면서 원활하게 좀 터치를 하지 못했었죠. 네. 공격 전개까지 가담해봤던 백종환 선수였습니다. 김봉래 내려주고요. 반대쪽에서 심상민.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공격을 전개시킬 준비라군요. 서울 이랜드. 측면 그대로 뛰어들어가 봅니다. 주민규 돌아섰고요. 마지막 터치는 강창준이었습니다. 이랜드의 스로인. 주민규 선수가 여의치 않자 오늘 경기에서는 유독 뒤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공을 전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민규 선수보다는 공간 침투 능력에서는 타라바이 선수가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규가 네. 좀 내려와서 타라바이에게 연결 아니면 주민규 선수가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바로 때려줘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전방까지 볼이 원활하게 배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도 되겠고요. 네. 주민규
끝까지 볼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주민규의 파울. 슈팅 때리기가 네. 좀 어려운 상황. 이런 경기 때는 아무래도 좀 세트피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루트가 될 수가 있는데 강원 FC 같은 경우에는 방찬중 그리고 또 한석종 선수가 신장이 좋거든요. 그렇죠. 두 선수가 엉키면서 강원 FC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지금은 방찬준 선수가 돌아뛸 때 좀 미리 손을 썼다 이렇게 송시주심 봤던 것 같고요. 네. 방찬준 선수도 이 마테우스 선수를 대신해서 오랜만에 이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더 클 것 같아요. 우산을 쓰고 현재 또 레울파크에 찾아와서 서울 이랜드를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한 번에 길게 전방쪽으로 주민규 선수도 그렇고 방찬준 선수도 그렇고 좀 골을 잘 넣는 공격수 스타일이에요.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른 스타일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방찬준 선수는 활동 반경이 약간은 더 넓다. 그리고 또 서울 이랜드 FC의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슈팅에 대한 정확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주민규 선수 올 시즌 K리그 챌린지에서 원더골도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많은 또 좋은 멋있는 득점을 넣어주고 있고요. 두 선수가 엉키면서 이번엔 주민규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가 수비 지역까지 내려간 건 상당히 잘했었는데 네. 다만 서범민 선수가 꺾어 뛰는 동작에서 역동작이 걸리면서 파울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강원FC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한 번에 이제 넣는 것도 좋지만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이제 실수를 틈타서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네. 신장이 높은 안현식과 이한샘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용이 붙여줬고요. 뒤쪽으로 길게 넘어갑니다. 네. 정승용 선수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아 뒤쪽으로 한 번에 길게 볼이 빠졌는데요. 강력한 슬라이딩 태클. 하지만 볼을 따내고 있는 강원 FC. 지금은 노련하게 백종환 선수가 커버 잘해줬어요. 네. 정승윤 선수가 프리킥 시도하고 수비로 복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승윤 선수의 위치까지 가서 이제 커버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죠. 서울 이랜드의 역습도 상당히 좋았었던 게 그 지역이 비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골키퍼의 한 번의 킥으로 역습을 노려봤던 서울 이랜드였습니다. 뭐 정승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가 있는 선수죠. 그렇죠. 이제 프로 데뷔 5년 동안 뭐 7경기 정도밖에 뛰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 시즌 강원FC를 이적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기를 뛰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윤건 감독이 계속해서 이제 정승용 선수를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또 공격수를 맡았던 선수였잖아요. 청소년 대표까지 치렀었고 그때 당시에 공격수로서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날카로운 킥이나 또 오버래핑에 간간히 가담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FC에서 이번 시즌 유일하게 모든 경기를 출전했던 정승용 선수입니다. 뭐 최윤경 감독 양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이전에 나갔네요. 지금 김영광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아 네. 그냥 좀 진행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못 봐줘도 괜찮았을 텐데 좀 너무 정확하게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정승용 골키퍼가 김영광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르기니 오른쪽 측면 두 명 사이 뒤쪽을 바라보고 서범민이 연결시켜줍니다. 지금 타라바이 선수가 돌아들어가는 과정에서 살짝 충돌이 있었고요. 심상민의 머리를 지나쳐 나갑니다. 루이스 앞쪽 연결 끝까지 볼을 지켜내는 강원FC. 서범민 그리고 루이스 좁은 공간으로 원투패스 주고받고 있습니다.
좀 루이스 선수의 패싱의 강도가 약간은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빈 공간 쪽으로 타라바이가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1대1 상황인데요. 안현식과의 대결. 루이스 밀어줬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세르지뉴 헤더.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심상민. 슬라이딩 태클. 아, 지금 이한샘의 나이스 태클이었네요. 반대쪽 대각선을 길게 봤습니다. 하지만 방찬준의 다리에 닿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 이랜드 FC가 좀 아쉬웠던 게 심상민 선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오른발 위치에서의 슈팅 각도가 있었는데 네. 왼발이기 때문에 좀 뜸을 들이는 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는 찰나에 이제 태클이 들어왔고 이제 볼을 뺏기게 됐는데 사실상 빗맞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때려줘야 돼요. 공격을 전개했을 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심상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서범인. 이전에 파울이었습니다. 지금은 김준태 선수가 약간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네. 측면 쪽으로 심상민과의 대결. 루이스. 볼을 지켜내는 심상민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루이스 선수가 본인이 늦었다는 건 알았지만 네. 일종의 신경전 같은 파울이었죠. 그런 것들이 경험에서 또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프리킥 준비합니다. 루이스가 오늘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게 본인이 네.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한 명, 두 명 좀 빠르게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변 동료를 활용한 이제 패싱 플레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루이스 선수가 뭐 기량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좋은 선수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 팀에 잘 융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여름 이적 시즌에 이 강원 FC는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었는데 아, 이 초반에 외국인 선수들과의 이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충을 겪었었잖아요. 뭐 후반기 들어서 좀 성적이 좋지 못한 시기를 지나서 강원 FC가 다시 이제 흐름을 찾고 있고요. 네. 뭐 그 중심에는 또 루이스 선수 그리고 또 묵묵히 궂은 일을 하고 있는 세르징뉴 선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엔트리에는 좀 빠져있지만 오승범 선수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네. 네, 오승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명단에서 이제 제외가 됐거든요. 최인경 감독이 체력 안배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외를 시켰고 네, 다음 라운드 부천FC와의 경기에서 이제 투입을 시키겠죠. 그렇죠. 이번에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시즌을 시작할 때 경남FC와의 첫 경기 때 이제 최인경 감독을 만났었는데 오승범 선수를 영입하려고 지켜보고 있었고 기존에도 좋은 선수인지 알았지만 팀에 데리고 오니까 더 좋은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선수에게 보내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보내는 최고의 멘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현식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도 좀 세트피스를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타라바이 선수가 앞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측면에서 한 번에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정승용이 걷어냅니다. 다시 찍어준 볼. 타라바이. 뒤쪽 연결. 주민규 살짝 내줍니다. 창민 그리고 최호백 주민규는 볼을 다시 뒤쪽으로 자 김동진 먼저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이 지금의 기술적인 슈팅 상당히 좋았었고요. 좀 파괴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나 베테랑이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주네요. 그렇죠.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던 김동진 선수였고요. 김동진 선수도 주발이 왼발이지만 오른발로도 이제 슈팅이 가능하고요. 네.
백종원이 뒤쪽으로. 사실상 전방으로 연결이 안 되고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자꾸 뒤쪽으로 나오게 되는 게 네. 강원FC가 괜히 최소 실점팀이 아니에요. 수비적인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지금 서울 이랜드가 계속해서 볼을 약간은 뒤쪽으로 돌리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렇죠. 김동진 선수가 상당히 잘 때려줬습니다. 아 역시나 이 백포라인도 백포라인이지만 이 한석종 선수와 세르지뇨 선수가 굳은 일을 또 도맡아서 해주고 있잖아요. 뭐 그 앞선에서 저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또 재빠르게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고 또 그렇죠. 폭백의 빈 곳에 이제 커버를 잘 들어가면서 이 두 선수가 굳은 일을 잘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원FC입니다. 뒤쪽으로 살짝 내준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고요. 지금 방창준 선수가 좋은 역량 플레이를 했는데 본인 다리 맞아서 방향이 굴절이 됐죠. 네. 뭐 서울 이랜드도 현재 순위는 7위기는 하지만 실점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실점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서울 이랜드나 강원FC가 좀 아쉬운 게 득점적인 측면이에요. 네.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득점이 좀 저조하다는 게 두 팀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은 좀 시원스러운 맛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네. 빈 공간 연결 높이 걷어냅니다. 강원FC의 스로잉. 뭐 지난 라운드에서는 좌우 측면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이제 안태현 선수나 최우백 선수, 이제 최우백 선수는 간간히 볼을 잡아주면서 플레이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측면이 좀 서울 이랜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강원FC가 좀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선수가 경합을 펼쳐봤는데요. 파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동진 선수가 뭐 미리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플레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장혁진의 순간적인 쇄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장혁진 선수 그리고 서범인 선수도 강원FC 자체 기준으로 이제 강원FC 소속으로 뛰는 100경기째를 맞이를 하고 있고요. 리그컵 뭐 이런 대회들을 다 통합한다면 현재 100경기를 출전하고 있는 두 선수들인데 그만큼 최윤경 감독에게 많은 이 기대도 받고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뭐 장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은 본인의 포지션이 아닌 또 중앙 미드필더로서도 활약을 했었었고요. 네. 뭐 꾸준히 잘하고 있는 선수가 서범민 선수와 장혁진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잊지 말고. 현재 전반 29분여 가량 흐르고 있는 상황, 양 팀의 균형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선 패스 살짝 던거준 거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직접 들어갑니다. 루이스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광이 잡아냅니다. 자 지금 루이스 선수가 슈팅 잘 가져갔었고 리바운드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방찬준이 한 박자 빨리 들어갔어야 됐는데 약간 네. 늦었죠. 아 지금도 서울 이랜드가 정말 굳건한 수비벽을 갖췄었는데 역시나 이 B라는 변수 때문에 조금은 아 볼을 끝까지 잡아내기는 어려웠었거든요. 뭐 슈팅이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네, 붙여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역습 펼치고 있는 강원FC. 자, 서범민이요? 서범민 왼쪽 측면. 하지만 그대로 볼을 커팅 해냅니다. 서범민 선수가 앞쪽으로 주기에는 공격 숫자가 부족했었고 주변에 이제 동료 미드필더를 약간은 기다렸었는데 네. 그 찰나의 순간 또 뺏겼죠. 그만큼 서울 이랜드의 압박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르징뇨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짧은 패스 이어받고 있는 세르징뇨 방향 전환 시킵니다. 간결한 패싱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강원FC 센터 쪽 연결. 강찬준 선수가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종환의 기습적인 패스 그리고 또 방찬준이 네. 지금 볼 받은 이후에 턴 동작에서 이제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반 30분 신일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인수 선수가 자리를 지켰어야 됐는데 이제 턴하는 동작에서 놓쳤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태클로 바로 이제 끊으려고 했거든요. 네. 골대가 직선 거리에서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강원FC. 조금 고심에 빠진 박건아 감독입니다. 서범민 선수면 이 위치에서 직접적인 슈팅도 가능하고요. 네. 또 더군다나 무회전성의 슈팅이 가능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아직까지 득점은 없지만 오늘 경기에서 또 하나 해준다면은 서범민 선수의 입장에서 또 강원FC의 입장에서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서범민 직접 슈팅까지 그대로 쳐냈고 다시 왔어요. 골대 옆구글입니다. 자, 지금은 서범민의 드롭성의 슈팅 그리고 또 장혁진의 쇄도. 야,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이 장혁진 선수의 쇄도를 놓쳐버렸던 이랜드 수비진이었거든요. 자, 지금 서범민 선수의 프리킥이 너무나 좋았던 게 드롭성으로 뚝 떨어지면서 김영광 골키퍼가 막아냈긴 했지만은 상당히 위협적인 궤적의 슈팅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맞았을 때는 좀 뜨는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뚝 떨어지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궤적을 보여줬었고요. 역시나 본인의 강점을 잘 살렸던 서범민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또 그 볼을 잘 막아냈던 김영광 골키퍼였습니다. 슈팅이 강하다 보니까 또 강하게 쳐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혁진 선수 입장에서는 쇄도는 잘했지만 마무리에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네. 안현식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처리합니다. 한 번에 길게 루이스 쪽까지 선수의 어깨 싸움에서 파울이 일어났고요. 프라임 부근에서 세르싱뇨가 뒤쪽으로 이한샘이 밀어줍니다. 이제 FC 안양과 부산알파크 경기는 부산알파크가 1대0으로 좀 앞서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서울 이랜드는 꼭 승리가 더욱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될 텐데요. 신창민 한번 제쳐놓고 마지막 터치는 백종환이었습니다. 부산의 상승세는 정말 이 후반기 들어서 가장 무서운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포프 선수의 좀 득점 감각이 네.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놀라운 그런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뒤쪽으로 연결. 사실 올 시즌 초반 몇 경기만 하더라도 부산 아이파크가 좀 중위권도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범인 다만 이제 상위권 팀들은 꾸준함이 좀 답인 것 같아요. 상대와의 그런 맞대결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결국에는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겠고요. 최윤경 감독도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해줬었고요. 이번에 앞쪽으로 전개. 이제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뭐 간절함이 결국에는 꿈을 이루는 거죠. 네. 과연 내가 K리그 클래식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인가, 우리 팀이 K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간절하게 한다면 그 팀이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또 열렬히 응원을 보내주고 있네요. 최근에 또 나르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FC 서포터인 나르샤가 좀 실시간 검색어에 좋은 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강원FC 선수들의 또 좋은 성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왼쪽 측면에서 루이스입니다. 살짝 밀어줬습니다. 뒤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흐름볼. 야, 커패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선수가 없었었고 네. 야, 지금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좀처럼 역습 전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안쪽 중이에요. 이랜드예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스 안쪽 잘 맞추세요. 피 떴습니다.
자, 한석종이 지금은 힘으로 밀고 들어갔었고 끝까지 볼을 간수하면서 컷백, 그리고 누이스의 슈팅이 있었는데 아 지금 누이스의 슈팅이 약간은 아쉽긴 했지만 네. 강원의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강원FC. 루이스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볼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하고 있었던 김영광 골키퍼. 이번에도 주민규 연결됐고요. 타라바이가 내준 볼. 지금 타라바이가 내줄 게 아니라 본인이 가져갔으면은 이제 중앙이 약간 비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문제죠. 측면 돌파 시도에 조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서울 이랜트. 스로인으로 이어나갑니다. 막상 게임을 보고 있으면 뭐 선수들의 판단과 선택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더 안 보여요. 그렇죠. 붙여줍니다. 아크스쿨을 정면 쪽에서 뒤쪽으로 심상민이 어느덧 왼쪽 측면까지 올라왔습니다. 대각선 방향 앞쪽 연결, 이번에도 상 동료가 받지 못합니다. 지금 보는 거는 상당히 잘 봤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고 주민규 네. 선수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좋은 시도였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주민규 선수가 섀도우도 아니라 미들라이커 정도의 위치에 좀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최우백 선수나 이제 안태현 선수가 조금 더 앞선에 올라가 있고요. 네. 최근 이제 안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필드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죠. 아 그렇군요. 서울 이랜드 FC가 이제 별명을 공모를 해서 선수가 직접 자신이 마음에 드는 별명을 뽑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안필드라는 별명이 뽑혔어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이 팬들과 선수들이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민규 버텨내면서 직접 올라가 봅니다. 사실상 좀 좋은 별명을 만들어주면 선물도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치어백이 밀어줬습니다. 심상민의 자스트에서 슈팅!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야 지금은 김주태 선수가 너무나 잘 때려줬습니다. 네. 확실히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때려줘야 경기가 풀리는데 뭐 지난 라운드에서는 좀 아끼는 경향이 상당히 컸거든요. 강력한 한방을 보여줬던 서울 이랜드입니다. 사실상 수비 막고 나갔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 강원FC 입지장에서도 지금 글쎄요 시야가 좀 가려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양동원 골키퍼 쪽으로 직접 갔으면은 골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도 이제 한 차례 흐름이 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자 지금은 자리 싸움이 조금 치열해지자 주심이 한번 중지를 시켰고요.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뒤쪽 길게 좋았어! 타라바이 선제골. 타라바이가 기록합니다. 자 지금 타라바이를 완벽하게 놓쳤었는데 타라바이 선수가 그 공간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헤딩공까지 만들어냈고요. 네. 전반 39분 타라바이의 헤딩골로 오늘 경기 서울 이랜드가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때 세트피스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나 타라바이 선수가 뭐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니지만 제공권 그리고 상당한 신경전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에 득점 가뭄에 시달렸던 타라바이 선수 드디어 리그 8번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사실상 강원FC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세트피스 그리고 또 뭐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았던 타라바이 선수를 놓치면서 조금의 아쉬움을 남기게 됐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전 강원FC의 입장에서 더 몰아붙이면서 균형의 추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서울 이랜드의 입장에서는 뭐 전반전을 이대로 마무리하던가 아니면 하나 정도 더 넣어주면서 강원의 추격 의지를 좀 꺾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선수권을 뽑아낸 서울 이랜드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합니다. 네, 김준태 선수의 코너킥 궤적이 너무나 좋았었어요. 네.
가슴으로 떨궈놓고요. 한석종이 올라가 봅니다. 뭐 골은 타라바이 선수가 기록을 했지만 그 이전에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코너킥을 만든 것도 김준태 선수였고, 그리고 또 김준태 선수가 코너킥을 올려서 이제 타라바이 선수가 마무리를 졌는데,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이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벼운 패스 하지만 세르징뇨가 어느덧 와서 끊어줬고요. 그대로 크로스. 김영국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 봤는데 강원의 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수들이 몸싸움을 하는데, 몸싸움이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기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 이랜드가 좀 장악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주고 들어가는 최호백 다시 리턴 패스 받았습니다. 최호백 뛰어 들어가고요. 측면 쪽에서 최호백 한번 접어놓고 왼쪽에서 크로스 시도. 뒤쪽에서 타라바이. 자, 또 있어요. 안쪽으로 연결. 하지만 슈팅 가져가지 못합니다. 잡았어요. 굴절되었습니다. 코너킥. 자, 지금 강원FC가 코트까지는 좋았는데 수비에서 앞쪽으로 처리를 좀 아쉽게 하면서 주민규 선수에게 또 한 차례 이제 찬스를 허용을 했었고요. 네. 아, 이 전반이 막바지가 될수록 갑작스럽게 강원의 수비벽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던 것을 너무, 자, 지금도 타라바이 선수가 신경전 상당히 잘하고 있죠. 네. 김동진 선수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이게 서울 이랜드의 팬 입장에서 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타라바이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고 뭐 좋은 선수겠지만, 네, 상대팀 입장에서 또 상대 팬 입장에서는 타라바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날미운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동진 이번에도 길게 붙여줬고요. 헤딩 벗어났습니다.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간히 헤딩골을 기록을 하고, 또 더군다나 타라바이 선수가 신경전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제 정규시간 종료까지는 약 2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체구가 작기 때문에 밀면은 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또 넘어져야 될 때 넘어질 줄 아는 선수가 또 타라바이 선수고요. 볼을 살려낸 최호백. 그들의 어깨싸움에서 주심은 그대로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최호백 선수가 좀 아쉬운 게 크로스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볼을 약간은 길게 치는 경향이 있는데 올려줄 때 올려주면은 반대편의 선수가 오히려 더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루이스 가볍게 방향 전환. 앞쪽 연결 방찬준. 여의치 않자 뒤쪽으로. 뭐 조금 더 치려면은 본인이 직접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루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확실히 이번 시즌 최복 선수가 좀 많이 성장을 했고, 뭐 가능성이 아니라 본인의 좀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보여준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직접 붙여줬는데요. 김영광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아, 역시나 강원도 오늘은 측면에서 많은 공격들을 연결시켜보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세르징요 뒤늦게 볼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달고 올라갑니다. 세르징요 끝까지 붙어주고 있는 김준태. 그대로 경기 진행. 지금 살짝의 터치만 있어도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선수들이 넘어져요. 그렇죠. 이제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전방을 바라보고 붙인 공. 공격권 따내고 있는 안태현. 측면에 타라바이가 있는데요. 타라바이에게 연결됩니다. 타라바이 크로스 시도. 자, 주민규 쪽을 잘 보기는 했는데 지금도 백종환은 영리한 커버가 있었고요. 네. 다시 집중력을 찾아가고 있는 강원FC의 백포라인입니다. 확실히 한 골 기록한 이후에 서울 이랜드가 좀 흥이 나서 분위기를 타네요.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 그리고 중반에 좀 공격적으로 많이 밀어붙이지 못했던 서울 이랜드였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격 작업이 좀 수월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정승용 이어져서 연결된 패스를 달고 올라가는 한석종 측면에서 루이스에게 반대쪽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38라운드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 1대0으로 서울 이랜드가 앞선 채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경기 초중반 강원FC가 상당히 밀어붙였었는데 결국에는 좀 골을 만들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네.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장면에서 골을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좀 흐름을 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후반전이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 팀의 올 시즌 마지막 4차전 맞대결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실 레올파크입니다. 순위권 변화라는 중요한 순간에 양팀이 맞대결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마지막 4차전 경기 38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강원FC 전반전은 1대0으로 서울 이랜드가 앞선 채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분명 주도는 이제 강원FC가 했었는데 골은 서울 이랜드 쪽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골을 기록한 이후에 서울 이랜드가 또 분위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전이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 분석을 살펴보게 되면요. 슈팅 숫자가 서울 이랜드가 오히려 더욱더 많이 가져갔고 유효 슈팅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앞섰어요. 사실상 전반전 치고 두 팀이 많은 슈팅과 많은 유효 슈팅이 나왔던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강원FC 입장에서는 또 코너킥 찬스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서울 이랜드가 11개의 파울, 강원FC가 8개의 파울을 기록을 했고 백강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점유율은 강원이 앞섰습니다. 강원의 패스워크 그리고 상대 이제 진영에서의 플레이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 골까지 만들지 못했던 상황들이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반면에 서울 이랜드FC 입장에서는 창단 이후 강원FC를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좀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강원FC 입장에서는 그 타이틀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후반전 조금 더 이제 각성해서 나올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징크스를 깰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는 서울 이랜드인데요. 특히나 서울 이랜드는 현재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저희 경기보다 1시간 이전에 치러졌던 안양과 부산의 맞대결이 현재 끝이 났잖아요. 이제 부산 아이파크가 1대0으로 이제 포프 선수의 골로 승리를 하면서 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이제 반드시 잡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원FC도 뭐 1대0으로 지금 뒤져지긴 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K리그 클래식은 정규 라운드가 끝나는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 네. 수원 삼성과 수원FC의 경기에서 이제 5대4 엄청난 골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제 포기를 하지 않았던 투원의 수원FC가 수원 삼성을 이제 5대4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극적인 경기를 또 만들었었고 네. 아무래도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팀이 좋은 경기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함께 강원FC의 최윤경 감독은 두 명의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 마테우스 선수와 허범산 선수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네. 또 오늘 같은 경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테우스의 피지컬이 또 통할 수 있는 경기거든요. 이제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약간은 우당탕탕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현재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역시나 이 경기의 시발점은 김준태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슈팅을 김준태 선수가 한 차례 가져갔었고 그 이후에 날카로운 코너킥 그리고 또 타라바이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는데 네. 김준태 선수가 사실상 지난 부천FC의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 내용은 아니었었거든요. 오늘도 준수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확실히 날카로운 그런 킥의 감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강원FC의 입장에서는 김준태 선수의 발끝을 조금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강원FC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방찬준 선수와 장혁진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였고요. 마테우스 선수와 허범산 선수를 출격시켰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진영 바꿔서 시작합니다. 서울 이랜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강원FC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아 지금 손에
지금은 손에 터치 이전에 타라바이 선수의 파울이 이제 지적이 됐고요. 네. 마테우스가 힐킥으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라인 부근에서 살려내면서 루이스 서범인에게까지. 루이스 빈 공간 쪽으로 정승용. 제 강원FC의 패스 길목은 루이스 선수를 모두 통과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루이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왔어요. 열렸습니다. 뛰어줬습니다. 뒤쪽에서 마테우스 헤더. 김영광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글쎄요. 지금은 뭐 크로스도 좋았지만 백종환이 직접 슈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테우스 선수 투입되자마자 이제 좋은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민규 선수가 약간 크게 피치에 떨어졌는데요. 허리 쪽을 부여잡고 있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지금 태클 타이밍은 지금 태클 타이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주민규 선수가 공중으로 뜨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허리 쪽에 좀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주민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신체 부분에 좀 터치가 있었다 이렇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주민규 선수와 백종환 선수가 또 한번 괜찮다라는 사인을 주고받았고요. 바로 강원의 역습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볼을 살려내고 있던 정승용. 가볍게 밀어줬고요. 서범인 접어놓고 뒤쪽으로. 백종환이 전방을 향해 붙여줍니다. 서범인 루이스에게 다시 돌려받는 패스.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비가 좀 그치니까 강원FC의 패스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네요. 네. 후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많이 내렸던 비가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조금씩 내리고 내리기는 하는데 좀 약해진 게 강원FC의 플레이를 조금 더 살아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는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골이 필요한 상황. 주민규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지금은 잡아놓고 가게 되면은 이제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골키퍼가 살짝 나와 있는 걸 보고 슈팅으로 가져갔었는데 네. 빗나가긴 했지만은 좋은 시도였고요. 양동원 골키퍼가 골킥을 길게 가져갑니다. 헤딩 경합 마테우스. 세베식료가 끊어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골도 타라바이 선수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긴 했지만 양동원 골키퍼 입장에서 나와주면서 막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커버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수중전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또 있었을 거예요. 비라는 변수가 조금은 어렵게 만들었던 전반전.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지. 백종환이 밀어준 패스. 마테우스가 연결시킵니다. 세르징요 살짝 찍어줬고요. 가슴으로 떨궈준 볼. 굴절되면서 급하게 다시 한번 처리해냅니다. 확실히 마테우스가 들어가니까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붙여놨을 때도 이제 떨궈주는 볼에 대한 기대감을 강원FC가 가질 수가 있겠고요. 네. 방찬준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침투 패스를 통해서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 두 선수가 전후반을 바꿔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전반전은 약간은 투박하게 가고 또 후반전은 세밀하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지금 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경기는 그대로 속행됩니다. 박스 근처 뒤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먼 거리 주민규 그리고 김복래. 김복래 크로스 시도 헤딩 펀칭까지. 지금은 양동원이 잘 나왔죠. 살짝 뛰어놓고 최호백이 다시 한번 주민규에게. 지금도 양동원 골키퍼 안 나왔으면은 먼 막아냈습니다. 양동원의 세이빙. 아 지금 양동원 골키퍼가 소리를 치는 게 상대들에게 김준태가 한 방이 있는 선수인데 슈팅 각도를 좁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첫 번째 결국 골도 결국은 김준태 선수가 시발점이었었거든요. 더군다나 오른발 왼발 모두 가리지 않고 슈팅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강원FC 입장에서는 김준태 선수를 견제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김준태 선수 입장에서는 더 과감하게 좀 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쓰러졌던 서범인 선수 이제 의료진 투입으로 인해서 잠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수는 필드 플레이어는 그라운드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상태 체크를 한 이후에 이제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 지금 서범인 선수의 부상 상황을 좀 체크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오늘 경기 세 번째 코너킥. 과연 이번 세트피스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붙여줬습니다. 양동욱 골키퍼 펀칭. 허범산이 멀리 처리해냈고요. 다시 한번 앞쪽 전개. 마테우스에게. 바로 돌아서는 마테우스. 이전에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확실히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네.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트피스 이후의 역습을 조금 더 간결하고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독려해주고 있는 박권하 감독의 모습도 한 차례 보였고요. 세르기뉴 선수가 상대 이제 스로인의 길목은 읽었었는데 제대로 터치를 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박수를 치면서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김동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타라바이를 겨냥해봤는데요. 양동원에게 굴러갑니다. 마테우스에게 연결시켜줍니다. 헤딩 처리 뒤쪽 공간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허범산 다시 한번 빼냈고요. 두 명 사이 들어가는 허범산 버텨냈습니다. 허범산 반대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벽이 두터웠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서 루이스가 중앙으로 좁혀오면서 컷백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루이스 선수 입장에서는 허범산이 직접 해결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시선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오른쪽 측면에 위치를 하면서 허범산 선수의 플레이를 좀 지켜봤던 모습이 있었고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수비 숫자가 하나가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허범산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인 듯 방해가 아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거센 빗줄기가 내리고 있는 현재 잠실 주경기장 레울파크입니다. 오늘은 선수들의 경기 분석하는 것보다 날씨 분석하는 게 더 힘드네요. 지금 현재 모습을 약간 살펴봤을 때는 거의 폭포 수준으로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살짝 떨궈졌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런 날씨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은 좀 당혹스럽네요. 서울 이랜드의 스로이. 이전에 프리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시야 확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은 좀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볼이 오지 않는 위치에서도 좀 체온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볼을 따내고 있는 백종환. 심상민이 어느덧 공격 진영까지. 더군다나 또 주중에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감기 몸살이 걸리게 되면 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측면 전개. 하지만 끊어냅니다. 안현식이 직선 패스 연결. 마테우스가 돌려주는데요. 심상민이 처리해냅니다. 안현식 한 번에 길게 밀어줬습니다. 툭 찍어준 볼. 두 선수가 조금은 엉켰어요. 마테우스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은 위험적이 아니었었고 마테우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힘으로 잘 밀고 들어갔죠. 그 이후에 이제 플레이가 전개될 때는 마테우스 선수가 좀 다가올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전민강 선수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또 쫓길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이 강원 FC의 나르샤 팬들의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폭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연휴 첫날인데 어떻게 보면 한 공간에서 이 다른 느낌을 받고 있는 많은 팬들의 느낌일 것 같고요. 강원 FC가 홈 경기를 치렀던 평창 알펜시아 그 축구장에 네. 이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보다 오늘 비가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마테우스 벗겨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는데요. 왼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서범인 연결. 잘 열렸어요. 서범인 슈팅까지. 오 왔어요. 마테우스 다시 한번 골. 동점골 뽑아내는 마테우스. 야 지금은 마테우스의 집념이 만들어낸 골이네요. 자 서범인의 슈팅 그리고 마테우스에게 한 차례 열렸었고 마테우스가 슈팅을 가져갔지만 미끄러졌었는데 그 이후에 재차 슈팅을 가져가면서 마테우스가 결국에는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고요. 팬들에게 본인들만의 셀레브레이션으로 화답하고 있는 마테우스입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 뭐 본인이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믿고 또 강원FC를 믿고 응원해달라는 그런 제스처 같아요. 네. 더욱더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강원FC의 나르샤. 이렇게 되면 최윤경 감독의 마테우스 카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김용광 네. 골키퍼는 마테우스와의 경합 과정에서 좀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피치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인데요. 자, 한 차례 세이빙이 있었는데 거기서 볼이 흘렀던 게 김영광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고요. 그렇죠. 반면에 김영광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차징이 아니었냐 이렇게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기는 다시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스코어는 1-1. 경기는 날씨처럼 흘러가고 있네요. 네. 오늘 많은 비유를 해주고 계신데 그 비유들이 거의 다 적절하게 또 맞아들고 있어요. 뭐 알펜시아 그 경기장의 인공폭포는 의문의 1패를 당했고요. 조심히 다시 한번 킥오프를 요청을 했고요. 이제 스키 점프대가 있는데 네. 이제 축구 팬들이 승격 점프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또 간절함에 또 담아서 많은 팬들이 그 경기장에 또 염원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인 텐데요. 지금은 그 이전에 나갔죠. 네. 하지만 타라바이 선수의 뭐 저돌적인 모습 그리고 또 투지를 엿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경기 한 골씩 기록하고 있는 타라바이와 마테우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테우스 선수도 8골 강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네. 득점 노트가 다양한 데 비해서 좀 확실한 득점 노트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 역할을 좀 마테우스 선수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날씨, 오늘 같은 경기장에는 마테우스 선수가 좀 골을 넣기에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강원FC인데 이 상위권 다툼을 하고 있는 이 팀들의 가장 많은 득점 선수들을 비교해봐도 확실히 강원FC가 득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점이 많은 것은 칭찬할 부분이지만 네. 뭐 득점도 더 많이 해주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그 점을 강원 팬들 그리고 최윤경 감독 모두 마테우스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세르지뉴 선수의 파울입니다. 지금은 힘으로도 밀고 들어갔고 손으로도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파울이 맞죠. 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 박건하 감독 김동철 선수를 투입시키고요. 그리고 전민광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비력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또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김동철 선수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프로통산 100경기 출장을 하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헤딩 경합
더군다나 김동철 선수는 어제 또 생일이었었죠. 아, 네. 뭐 자축볼을 쏘아 올려도 좋고. 그렇죠. 뭐 팀이 승리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두 팀 모두 또 의미 있는 기록들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팀이 웃을 수 있을지 이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경합 지금 조금 높은 데서 떨어졌었는데요. 이런 데 공격이 전개됩니다. 뭐 두 팀의 경기가 지금의 스코어로 끝나게 된다면은 대구 FC 그리고 또 부천 FC의 관계자와 팬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결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뒷발 맞고 허범산 돌아서면서 걷어냅니다. 높은 타점. 볼은 그대로 뒤쪽으로 흐르면서 공격 기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집중, 집중. 자, 이거 확실해, 확실해. 역시나 이제 세르지뉴 선수가 확실히 김준태 선수만 이 전담 마크를 해주고 있어요. 김준태 선수도 사실상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 능력이 있는데 사실상 좀 아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앞쪽에 공격수들에게 원활한 볼드비 가지 않고 본인이 때렸을 때 빗나가면은 헤딩 처리. 지금도 마테우스가 처리를 했죠. 그렇죠. 버텨내고 있는 세르지뉴 뒤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반대쪽 전개. 빈 공간 쪽에 루이스가 받았고요.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서로 조금 부딪혔는데요. 안면을 보여잡고 있는 최우백 선수예요. 바로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 서보민 선수의 슬라이딩 장면이 약간 늦었었고 네. 루이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던 게 루이스 선수가 패싱을 조금 더 강하게 줬었어야 됐어요. 네. 서보민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주던가 아니면 서보민의 발밑 쪽으로 줬어야 됐는데 패스를 너무 쉽게 내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길목 쪽으로만 붙여줬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됐던 그런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일어나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최우백 선수고요.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 헤딩으로 방향을 전환시켜놨습니다. 타라발. 라인 부근에서 끝까지 수비를 했던 백종환. 사실상 그 장면에서 루이스 선수가 패스 공격만 원활하게 했어도 서범민 선수가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찬스였는데 네. 강원 FC 입장에서는 역습을 효율적으로 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루이스 선수가 전성기만큼의 발재간이나 스피드가 아니고 또 역습으로 갔을 때 루이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상대 수비에 시선을 끌고 그 양쪽 측면의 선수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강원FC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상대 역습에 대해서 서울 이랜드가 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심상민 스로인 길게 던져줬고요. 타라바이가 쉽게 뚫어내지 못합니다. 또 한 차례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심상민. 거쳐내면서 벗겨냅니다. 한석종 올라가 보는데요. 김준태의 커버. 이랜드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한 번에 길게 헤딩으로 떨궈놨고요. 최우백 슈팅 템포를 잃었습니다. 반대쪽 전환 스피드 경쟁 두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자 정승용이에요? 그대로 정승용 벗겨냈어요. 오, 좋아요. 정승용 세 명 사이 옆쪽으로 빼줬습니다. 루이스 서범민이 밀어준 볼 다시 한번 마테우스와 서범민까지 서범민 크로스 마테우스 볼을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지금 정승용부터 시작해서 루이스 그리고 또 서범민과 마테우스까지의 연결은 좋았는데 네. 마지막에 마테우스 선수가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 루트 자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는 플레이를 강원FC가 계속해서 시도한다면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정승용 선수의 순간적인 오버래핑이 너무나 좋았었죠. 그렇습니다.
뭐 역시나 공격수 출신답게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상대 수비의 역동작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네. 한 골 이후에 이 서서히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강원 FC인데요. 과연 이 흐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한석중. 그 이전에 나갔다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한석중이 다시 끊어냅니다. 반대편 잘 봤죠? 방향을 꺾어줬는데 세기가 조금은 강했습니다. 지금 뭐 세르징요의 뭐 시야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뒤쪽으로 흐른 볼. 양동원 골키퍼 기다렸다가 잡아냅니다. 후반 21분 스코어는 1대1. 헤딩 경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서야 볼이 떨어집니다. 두 선수 차이 뚫어내는 과정에서 파울. 정말 안태현 선수의 발재간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이제 안필드라는 별명이 필드에서 빛나는 선수다 이렇게 해갖고 별명이 지어졌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안태현 선수가 살짝 빛날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박스 근처에서 볼을 따냈고 달려가고 있는 마테우스. 경합 과정 마테우스 두 명 사이 그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테우스. 지금 수비가 약간 방해하는 동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손흥민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었고요. 네. 주민규 슈팅 가져가지 못하게 세르징요가 앞쪽에서 끊어냅니다. 타라바에게 연결. 주민규 뛰어줬습니다. 타라바에. 타라바에 꺾어줬는데 그대로 양동원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지금 타라바에게 입장에서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네. 연결을 했었어야 됐는데 왜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또 동료에게 어필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마테우스 선수는 이제서야 일어났는데요. 김준태가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타라바이 지금 마테우스 선수 찍어줬어요. 마테우스예요? 온사이드예요. 박스 안쪽에서 마테우스 슈팅 막아냅니다. 글쎄요. 더 들어왔어도 됐을 법했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슈팅 타이밍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마테우스가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동작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주심이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안현식 선수를 불러드리고 있고요. 안현식 선수까지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안현식 선수가 이제 경고를 받았고 네. 이제 센터백 자원으로서 플레이가 약간은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또 서울 이랜드의 입장에서는 좀 노릴 필요가 있겠고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김동진. 높게 붙여줬습니다. 양동훈 골키퍼가 가볍게 잡아냅니다. 지금도 한석종 선수와 타라바이 선수가 이제 경합 장면이 있었는데 확실히 타라바이 선수가 뭐 보이지는 않게 손을 잘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네. 네, 화면상으로는 보였는데 아마 주심의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허범산 강한 압박으로 볼을 따내는 서울 이랜드. 하지만 다시 내주고 맙니다. 왼쪽 측면 공략. 마지막 터치는 김봉래입니다. 정승용이 스피드 그리고 왼발의 킥력 더군다나 뭐 피지컬까지 갖췄기 때문에 네. 뭐 계속해서 왼쪽 측면 자원으로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즌 초보다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이 왼쪽 측면을 수비하고 있는 이 정승용 선수를 맞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FC 오른쪽 사이드백인
백종환 선수의 오버래핑 가담, 그리고 또 수비로 들어왔을 때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볼 살려냈어요. 허범산이에요? 허범산 꺾어줬습니다. 안쪽까지 걷어내고 있는 김동철. 컵백까지는 이루어지는데 다만 아쉬운 게 받아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마테우스 선수가 제공권, 이제 신장이 되기 때문에 좀 크로스를 통해서 올려줘도 되는데 올려주지 않는 게 좀 강원FC 입장에서는 아쉽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랜만에 전방에서 볼을 받았던 주민규, 그리고 타라바이까지, 타라바이 치고 들어갑니다.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길게 한번 쳐놨었고 안현식 선수의 이제 발끝에 걸렸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안현식 선수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뻔했던 게 안현식 선수가 그 전에 이제 경고를 받은 게 있거든요. 아크서클 정면에서 프리킥 기회 만들어낸 서울이랜드. 김동진 선수 그리고 김준태 선수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김준태 선수 쪽에 좀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총 4명의 선수가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쇼백 선수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진 그리고 김준태. 이제 박스 안쪽에 있는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리바운드 볼에 대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강원FC 선수는 좀 간결하게 처리한 이후에 역습을 빠르게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진과 김준태. 김준태 슈팅! 벽에 막혔습니다. 한 번에 붙여주죠? 타라바이! 경합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볼의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했던 허범산. 김준태가 헤딩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갔고요. 측면 싸움에서 김복래가 붙여줍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낙하 지점 찾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루이스. 하지만 김동진의 슬라이딩 태클. 지금 퍼스트 터치가 약간 길게 되면서 김동진 선수가 처리할 수 있게 유리하게 좀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라인을 조율해주고 있는 김동진. 서범인 내줬고요. 루이스 측면에서 중원 지역 쪽으로 원투 패스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정승용 주고 들어가는 정승용. 허범사는 최후방까지 내려줍니다. 마테우스가 헤더로 볼을 돌려놨는데요. 자, 이렇게 상대가 밀어붙일 때는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한 번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아요. 네. 자, 지금은 안현식 선수의 파울이 다시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은 발이 좀 높았었고 눈 쪽에 약간의 이제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사실상 안현식 선수는 뒤에 들어오고 있던 선수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고의성이 있었던 파울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김복래가 붙여주죠. 헤딩으로 떨고 났습니다. 오른쪽 측면 살려냈고 그대로 크로스 시도.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지금도 안태현이 볼을 잡았을 때는 슈팅을 때리기도 또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좀 애매한 각도였어요. 네. 그리고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각도였었고요. 김동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서 또 좋은 장면, 이제 코너킥에서 골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김동진 뒤쪽으로 길게 그리고 헤딩 경합. 박스 안쪽에서 이제는 세르징요 그대로 몰고 나옵니다. 하지만 깊숙한 태클로 한 차례 공격을 끊어놓고 있는 서울 이랜드. 강원FC 선수들의 좀 특징을 보면 세르징요 그리고 마테우스
좀 접고 들어가는 동작, 이제 꺾어 뛰는 동작을 활용할 필요도 있는데 너무 네. 일직선으로 뛰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일단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경기 진행합니다. 먼 거리에서 왼발 슛! 골! 역전골! 강원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야, 서범희 선수는 이번 시즌 이제 첫 골을 기록하게 됐고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운드성의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순간 서범희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야, 이 골은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만 강원FC 가뭄의 단비 같은 골이었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입장에서는 김영광 골키퍼가 손 쓰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위치였거든요. 지금 김영광 골키퍼 앞쪽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낙하 지점을 파악하지 못했고 네. 김영광 골키퍼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정에서도 그 아쉬움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 스코어는 2대1. 이제 강원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강원FC 입장에서는 뭐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좀 강했던 면모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골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야, 서보민의 벼락 같은 골이 또 강원FC의 기세를 조금 더 올려주네요. 이렇게 되면서 올 시즌 16번째 강원에서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서보민이 됐습니다. 또 안현식 선수가 상당히 악착같이 수비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가슴으로 받아놓고 그대로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세르징요. 지금은 큰 부상은 아닌데 허벅지 쪽에 이제 스터드에 찍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김준태 선수가 일으켜줬고요. 큰 부상은 아닌데 이제 살 쪽으로 스터드가 왔기 때문에 고통은 있죠. 네. 이제 두 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서정진 선수를 투입시키고요. 최우백 선수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정진 선수가 측면에서 활기차게 좀 흔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볼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정진 선수가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도움은 두 개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골이 없거든요. 그렇죠. 또 서정진의 그날은 서정진의 메시놀이가 통하는 날인데 네. 아, 지금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 침투 패스가 들어갔었고 허범선 선수가 살짝 앞서 있었지만 조금의 아쉬움을 이제 허범선 선수가 헛다리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죠. 뭐 팬서비스 차원에서 저런 모습은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고 공을 차내는 것보다 지금 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약간의 쇼맨십으로 이렇게 넘기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더욱더 갈 길 급해진 서울 이랜드. 현재 정규시간 종료까지는 약 12분가량 남아있습니다. 강원FC가 후반전에 두 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서울 이랜드에게 앞서가 있는데요. 이번 시즌의 대부분의 골들을 보게 되면 후반전에 강원FC는 더욱더 많은 골들을 뽑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에 좀 집중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패싱 플레이를 위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상대가 좀 체력이 떨어진 시점에 집중력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2대1로 현재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오늘 경기가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강원FC는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범민 선수가 볼을 잡는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때려도 되는 위치긴 하지만 어떻게 플레이를 할까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왼발 슈팅을 가져갔었고 네. 그 타이밍 싸움에서 이겼던 게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른발이 좋은 선수인데 물론 서범민 선수 왼발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선택이 서범민 선수의 이번 시즌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고요. 바로 역습에 펼치고 있는 강원. 자, 지금도 서범민이에요. 수비가 조금은 많은 상황. 서범민 한번 쳐놓고 마테우스와의 원투 패스. 그리고 뒤에 왼발 슈팅! 골대 옆구멀! 야, 지금은 서범민의 골에 데자뷰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네. 순간 이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그대로 파울이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골대를 지킬 때 골대가 꽉 찬 느낌이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비어 보이네요. 네.
서정진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고요.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충돌 장면에서 손가락 네. 쪽에 좀 부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른손에 조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입니다. 이제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정 뛰어줬고요. 서정진이 뛰어준 볼. 지금은 이한샘 선수가 낙하 지점을 잘 파악했어요. 네. 철까지 한번 가담해봤습니다. 뭐 강원FC는 이한샘과 안현식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는 이 두 명의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또 든든한 골키퍼와 함께 이제 최소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떨궈진 볼 안쪽에서 혼전 상황이에요.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 서범인이 볼을 빼냅니다. 다시 한번 툭 차놓고 마테우스가 길게 반대 잘 봤어요. 루이스가 따라가 보는데요. 볼의 위치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 세르징요. 하지만 두 선수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르징요 선수가 좀 아쉬웠던 게 루이스 네. 선수는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업사이드 트랙을 피해서 내려오던 모습이 있었고 지금 잡아놓고 세르징요가 갔으면 오히려 두 선수 모두가 살 수가 있었는데 세르징요가 약간은 마음이 급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또 한 번 본인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세르징요. 범이다! 선수들은 무의식 중에 이제 루이스 선수에게 볼을 연결을 했을 때 루이스 선수는 뺏기지 않고 또 좋은 양질의 패스를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쵸. 김윤기 선수가 파울을 또 한 번 얻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동반사적으로 루이스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네. 선수들이 조금씩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이제 김준태 선수와 한석종 선수가 계속 이제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고요. 네. 붙여줬습니다. 전방쪽으로 헤딩으로 떨궈진 볼! 슈팅까지! 수비가 견고하게 막아냅니다. 좁은 공간에서 주고받았어요. 앞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하지만 세기가 조금 강했습니다. 지금의 볼 처리가 좋았던 게 뺏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 진영으로 밀어놓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지금 차세요. 루이스요. 갑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루이스 오른발. 자, 지금 마테우스가 좀 빠르게 들어와서 수비의 시선도 유도해주고 그리고 또 위치를 잡았으면 루이스의 선택의 폭이 커질 수가 있었는데 네. 마테우스는 루이스 선수가 알아서 하길 또 바라고 있었어요. 지금 루이스 선수가 마테우스를 보면서 고개를 약간 절레절레 흔드는데 지금 루이스 선수 입장에서는 마테우스에게 오늘 하나 더 만들어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각도보다는 마테우스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이제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바랬을 텐데 마테우스는 어떻게 보면 또 선배를 믿었죠. 네. 헤딩된 볼 오히려 강원에게 떨어졌고요. 슬라이딩 태클. 백종환이 따냅니다. 박스 부분에서 길게 걷어내는 이한샘. 끊어내면서 공격 펼치고 있는 서울이래. 마테우스 볼을 떨궈냈고 끝까지 지키러 들어가 봅니다. 강원FC의 좀 아쉬운 부분은 루이스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 선수가 기대감이 지금 차세요. 뻗고 들어왔습니다. 아크서크 정면. 서정진 처리하지 못합니다. 뒤쪽에서 엉켰어요. 다시 한번 기회예요. 찬스에서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 강원FC는 약간은 수중전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단순하게 길게 처리해야 될 때 짧은 패스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위험한 장면을 좀 맞이를 하고 있거든요. 측면에서 루이스 1대1 상황 빈 공간 쪽으로 찔러줬습니다. 허범산 돌아서면서 다시 뒤로 개인기량에 자신 있는 루이스. 마지막 터치 과정에서 이랜드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던 서울
이랬는데요. 안태현 선수를 현재 빼줬고요. 그리고 10번의 유창현 선수가 교체 출전됩니다. 측면에서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유창현 살짝 돌아서면서 잠시 여유를 가져봅니다. 중원 쪽으로 김준태 강력한 압박 수비 세르징용 유창현의 파울이었습니다. 지금은 유창현 선수가 파울을 생각하고 끊어냈어요. 네. 거의 업이다시피 이렇게 좀 플레이가 들어갔었고 허범선 선수의 그 터치아웃 장면에서는 허범선 선수가 힐킥으로 이제 상대를 맞춰서 내보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서울 이랜드의 볼이 또 선언이 됐었고요. 그렇죠. 터치라인 아웃. 비도 많이 내리고 터치아웃 됐을 때 선수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안 맞았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 맞고 나갔을까요? 라인 부근에서 끝까지 볼을 지켜내고 있는 심상민. 신일수 대각선으로 뿌려줍니다. 선수가 크게 부딪혔는데요. 김봉래 선수와 정승용 선수가 조금 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제재를 했고요. 지금 볼을 보고 헤딩이 들어갔었고 정승용 선수가 신장이 더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머리끼리의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봉래 선수의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흥분을 했던 모습이 있었고 정승용 선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또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렸어도 괜찮았었는데 김봉래 선수가 흥분을 했기 때문에 또 정승용 선수의 입장에서도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네. 조심히 한 차례 두 선수를 불러서 구두 경고를 주어줬고요. 뭐 잠깐만 선수들이 좀 생각을 한다면은 참고 넘어갈 수 있던 장면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네. 또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참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 마인드 컨트롤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 심리가 계속해서 또 다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쪽으로 붙여졌습니다. 헤딩 처리. 중원 지역에서 신일수가 천천히 올라가 보면서 먼 거리에서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가 봅니다. 지금은 신일수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네. 강원도 이제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루이스 선수를 빼주고 있고요. 최진호 선수를 교체 출전시킵니다. 강원FC도 참 재미난 게 이렇게 앞서고 있으면은 좀 수비수를 투입시켜서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발이 빠른 공격수를 투입시킵니다. 네. 자, 최진우 선수를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감각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고 아무래도 최진우 선수는 오늘 경기보다도 또 다음 경기인 부천FC와의 경기에서 할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이런 교체들이 또 최윤겸 감독만의 또 칼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우 선수가 이번 시즌 초반에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 뭐 선발로 나오던 초코로 나오던 페이스가 좋았던 선수인데 자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진우 오늘 경기 첫 번째 터치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좀 많이 쉬었던 게 좀 강원FC의 입장에서 최진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죠. 네. 이제 정규시간 종료까지 약 1분가량 남았습니다. 역습으로 갔을 때 루이스 선수의 스피드적인 부분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루이스 선수의 체력을 안배시켜줄 겸 또 최준우 선수를 투입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최윤경 감독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태클을 벗어났던 정승용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 휘슬은 울리지 않았었고요. 네. 뭐 볼이 빠진 이후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던 서울 이랜드 그리고 마테우스가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마지막 경합 과정에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이제
김국재 선수는 마테우스 선수가 이제 힘으로 밀고 들어왔다 이렇게 어필을 했던 것 같고 네. 송진 주심은 내가 보는 장면에서는 공격자가 파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수비수가 파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정규 시간은 모두 흘렀고요. 이제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최진호 버텨내 했습니다. 최진호 김복래와의 대결. 최진호 안쪽까지 그리고 두 명의 압박. 마지막 터치는 최진호였습니다. 확실히 최진호 선수가 힘이 남아 있고 스피드 그리고 또 발재간이 있기 때문에 뭐 공격 숫자를 많이 두지 않고 있는 지금 강원 FC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홀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공격 루트를 찾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네. 허범산 맞고 굴절된 볼. 최근 들어서 현대축구는 또 추가 시간에 나오는 버저비터성의 골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붙여줬습니다. 헤딩! 옆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히 서울 이랜드는 측면에서 좀 크로스를 통해서 많이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민규, 유창현, 제공권이 있는 선수들이 이제 박스 근처에 위치를 하면서 약간은 단순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는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무승부 그리고 또 승리까지 염원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팬들.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강원FC의 나르샤입니다. 김준태 반대쪽으로 전환시킵니다. 심상민. 자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획득을 한다면은 리그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나르샤 입장에서는 선수들에게 어떻게든 좀 힘을 더 전달해주고 싶겠죠. 네. 최진호의 커버가 있었고요. 김동철이 뒤쪽으로. 김준태가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김동철 안쪽으로 헤딩으로 따내고 있는 강원 FC. 마테우스에게 연결. 오늘 한 골을 기록한 마테우스 반대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마테우스가 잘 봤어요. 역습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강원 FC. 서두르진 않겠죠. 네. 볼 소유를 통해서 최대한의 좀 시간을 보내겠죠. 이번에도 최진호인데요. 최진호 슛! 이번에도 옆 그물이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슈팅을 때릴 거리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었는데요. 자 더군다나 한 번에 연결된 패스를 바로 눈스톱으로 지체 없이 최진호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고요. 네. 이제 추가 시간 약 2분여가량 남아있습니다. 후반 43분에 투입된 선수 치고는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 비를 모두 맞으며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나르샤. 계속적으로 붙여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 이번 시즌 서울 이랜드가 홈에서 1패밖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좀 쥐어짜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강원FC는 최진호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타라바에게 빠졌는데요. 뒤쪽으로 뛰어진 볼 백종환이 걷어냅니다. 그리고 서범인. 그렇죠. 한 번에 넣으려는 게 아니라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김영광 골키퍼가 직접 올라갑니다. 길게 겨냥해봤습니다. 안쪽으로 떨어진 볼. 아직 박스 근처. 김준태 잡아놨습니다. 김준태 왼발 슈팅. 자, 지금 슈커버가 너무나 좋았네요. 슬라이딩 하면서 상대 슈팅의 각도를 완벽하게 이제 지워버렸고요. 네, 또 한 번 붙여줬는데요. 헤딩 경합. 김복래 떴습니다. 그리고 터닝! 막아냅니다. 자, 지금도 김준태 선수가 기가 막힌 왼발 터닝 슛을 한 차례 가져갔었는데 뭐 골키퍼 너무 정면이었던 게 조금은 아쉽고요. 네.
다시 한번 공격 템포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한번 길게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헤딩으로 따냅니다. 뒤쪽에서 신일수 먼 거리 심상민. 하지만 양동원 골키퍼가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마지막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38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강원 FC의 맞대결, 결국은 강원 FC가 2위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전반전 타라바이 선수의 코너킥 골로 인해서 앞서가다가 후반전 이제 강원 FC 최윤경 감독이 마테우스 카드를 꺼내면서 마테우스 선수의 골, 그리고 또 서보민 선수의 벼락 같은 골이 터지면서 강원 FC는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강원 FC를 상대로 한 창단 첫 승을 이제 다음 시즌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원FC는 오늘 경기 승리로 2위를 안착하게 됐는데 이제 39라운드에 치러지는 부천과의 맞대결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강원FC와 부천FC와의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는 사실상 승점 6점 이상, 승점 9점 과드 같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서울 이랜드 오늘 경기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이 5강 플레이오프에 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이제 39라운드 대전과의 맞대결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는 남은 경기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홈 경기 경남FC 그리고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가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 홈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남은 두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8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강원FC의 맞대결 강원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백광현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김용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